네, 안녕하세요. 대전 광역시 교육감 예비 후보 성광진입니다. 저는 32년간 평교사로 근무했고요. 국어교사였습니다. 근무하는 중에 사립학교에서 사학민주화 투쟁 관련해서 4번 헤딩된 그러한 경험도 있고요. 또그 뒤로 시민사회 단체와들 더불어서 대전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해서 직접 행동 나서서 변화를 꾀한 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2000대 초에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등한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 부모 연대와 더불어서 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만들고 그 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평등한 학습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립학교에 계신 우리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봤고요. 또 동서부 교육격차, 이 동서부 교육격차가 대전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격차를 2006년도부터 줄이고자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시민연대도 만들어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왔고요. 이러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많은 분들이 지난 2018년도에 교육감 선거에 나가기를 권하여 출마하여 선전했으나 47%의 득표로 패배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제가 미련이 남아서 사실 나오게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전 교육이 진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요즘에 제가 대전 동구 지역과 관련하여 공약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공약은 대전 동구의 성남동과 천동에 각각 중학교를 하나씩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천동과 성남동에는 2004년에 계획하여 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2009년도에 와서는 갑자기 이것을 설립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용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에서도 줄기차게 학교 설립을 요청했습니다만은 교육청에서 학녀 인구 감소를 이유로 이를 계속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역이 새로 재개발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동서부의 학력 격차 바로 이러한 곳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중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특히 동구 지역은 학생 수를 살펴보니까요, 다른 지역보다 과밀학급이 더 많습니다. 과밀학급 비율이 다른 대전 지역의 평균이 30%거든요. 중학교가. 그런데 동구 지역은 무려 42%입니다. 중학교의 학생 수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급 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더 중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요구가 옳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지역 주민들 요구와 요청을 받아들여서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로 최근에 제가 발표한 공약 중에 하나는요, 청렴에 관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부끄럽게도 지난 6년간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6년 연속 지속해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드문 일인데요, 전국적으로. 이 청렴도가 원래 5급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가 대부분 4등 내지 5등급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6년 동안.
이렇게 6년 동안 청렴도가 최하위란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교육청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많은 비리와 부조리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대전시 교육청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리고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그 새로운 각오에는 시스템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청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제를 만들어놨는데요. 기존의 시민감사관제는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했지만 이 시민감사관제는 교육감 직속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상근자를 두어서 확실하게 시교육청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것입니다. 특히 비리와 부조리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갖다가 적용하여서 결코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두 번째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